때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10살인지 11살인지쯤에 저희가 키우던 깜비라는 슈나우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뭐 임신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지식도 전혀 없었고, 동물병원에 가면 심지어 교배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은 지금까지도 날짜까지 생생한데, 그때 6월 20일이 출산 예정일이었는데 미니어처 주제에 새끼를 5마리나 뵈서 그런지 출산일이 이틀이나 지나도록 애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밤늦게 진통이 왔고, 당황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희를 데리고 밤 11시에 분당 정자동에 있는 동네의 아주 작은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밤 11시에 부른다고 나오시는 수의사분도 지금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시죠.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누군가가 태어날 아기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피를 보는 생각만으로도 얼굴이 하얗게 질리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8살짜리 동생 사이에서 제가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술을 하셨던 것 같은데, 배를 가르고 커다란 빨간 구렁이 같은 걸 깜비 배에서 꺼내시더니 그 빨간 구렁이를 가르니까 하얀 물주머니 같은 게 이제 5개가 뽕뽕뽕 나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빨간 구렁이는 자궁이었고 하얀 물주머니는 태아와 태반이었던 거죠. 물주머니를 가르자 강아지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시킨 대로 열심히 아기들을 닦이고 입과 코를 수건으로 닦아주고 토닥토닥 숨을 쉬도록 도와줬고, 뒤이어 뀨 소리와 함께 강아지들이 삑삑 소리를 내면서 바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신비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고, 강아지들을 들고 환하게 웃으시는 수의사 선생님이 그때만큼 멋져 보이던 적이 없었죠. 여기까지가 제 수의대 지원서의 첫 문단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의문이 드는 이야기지만 그때만큼 수의사 직업이 멋있어 보였던 적이 없었죠. 이미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를 다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어요. 잠자리, 매미, 나비, 온갖 곤충부터 해서 개, 고양이, 토끼, 다람쥐, 청설모, 고슴도치, 이구아나, 뭐 햄스터, 기니피그, 팬더, 마우스, 쥐, 온갖 종류의 새부터 해서 비둘기도 주워오고 도마뱀도 주워오고 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기절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냇가에만 놀러 갔다 하면은 개구리나 올챙이를 가지고 오는 거는 일상이었고요.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 쫓고 탐구했습니다. 또 이거는 뭐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움직이는 동물만 보면은 무조건 일단 카메라부터 꺼내들고 쫓아가죠. 동물은 언제나 제 인생의 패션이었어요. 중학교 때는 나름 공부를 잘 했습니다. 분당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뭐 그때는 분당이 이렇게 지금처럼 삐까뻔쩍하지 않았고, 그래도 나름 전교 1등도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그때 생각하면은 뭐 소위 말한 인싸활동 같은데, 그때는 딱히 수의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애초에 한국 어른들의 마음속에는 수의사는 직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공부를 잘하면 의사죠. 어렸을 때부터 너는 의사가 되어야 된다, 그 중에서도 너는 외과의사가 되어야 된다, 칼을 잘 볼 손이다, 뭐 별별 얘기를 많이 들어갖고 그냥 나는 의사가 되겠구나라는 막연한 생각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먼저 유학 가신 어머니를 따라서 중2 때 미국으로 왔고, 그때 제 인생은 완전히 180도 뒤집어졌죠. 일단 미국은 공부를 잘한다고 잘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생각해보면은 한국에서 담임 선생님이 중학교 때 좀 이별하기 이상하긴 했어요. 저희 반 성적을 1등부터 꼴등까지 순서대로 평균까지 해가지고 복도에 붙여놓질 않나.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인권 침해죠.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선생님도 막 공부를 잘한다, 100점을 받았다 하면 잘해주고 그랬는데, 미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당연하지만 심지어 어머니는 혼자 고생하시면서 저희를 키우셨지만 학군이라도 좋은 데를 보내려고 엄청 부자 유태인들이 많은 동네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살았어요. 근데 2,000명이 가까이 되는 학생들 중에 저를 모르는 애가 없었습니다. 제가 뭘 유명하거나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1,800명도 되는 학교에 학생들 중에 아시안이 대여섯 명이 있으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겠죠. 영어를 못하니까 인종차별도 엄청 어마무시하게 당하고, 머리카락을 먹어보라는 등 김정은이랑 친구냐는 등 뭐 거의 Mean Girls 실사판 수준으로 따돌림을 당했어요. 이런 학창시절을 겪으면서 저도 반항기에 접어들어서 원래도 좋아했지만 게임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워낙 외롭다 보니까 RPG에서 만난 사람들 이제 길드원에 집착하고 하루의 대부분을 게임에 보내게 됩니다. 공성전에 맞춰서 아침에 눈을 뜨고
2박 3일 동안 캐릭터 세워놓고 게임하고, 매일같이 엄마랑 울고불고 인터넷을 끝내맞네 싸우고, 질풍노도의 사춘기에 이제 이민호 눈을 바람에 저도 인생에 암흑기가 있었던 거죠. 반항하고 놀았던 거에 비해서 대학교는 나쁘지 않게 갔고, 나름 장학금을 받고 다니긴 했습니다. 대학교 가서는 정식을 바짝 차리고 공부를 했고, 워낙 이과적인 마인드 그리고 사이언스가 항상 주였기 때문에 막연히 의료계 쪽으로 가게 될 거란 생각은 있었지만은 전공은 3학년까지 정하지 않았어요. 미국 대학 시스템이 좋은 거는 전공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전공을 정하지 않고 대학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 전공 내에서 학점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늦게 전공을 디클레어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은 애초에 대학교가 꿈을 찾는 장소이자 탐험의 과정이에요. 한국처럼 고등학교 때 성적으로 과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수업 저 수업 듣고 여기저기 일해보면서 내가 평생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찾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의대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사람병원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같이 일하던 의사분이 어느 날 툭 던지시더라고요. 너 동물 좋아한다며? 그럼 수의사나 해보지 그래? 돈도 엄청 잘 벌어. 띵띵띵. 돈을 잘 번다는 말은 알고 보니 사실은 아니었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저의 문제는 그냥 수의사라는 직업 자체를 아예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제 주변에 수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도 없었고 미국에 한국 수의사 자체도 없을 뿐더러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 지금도 제 주변을 물어보면 제 친구들은 아직도 수의사를 저밖에 모른다 그래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 중 하나기도 했고요. 애초에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은 아니면 동물을 키운 사람들도 수의사라는 직업을 접할 일이 아예 없고 동물을 키운다고 해도 워낙 알려진 게 없는 직업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사 하고 싶은 사람도 후배들이 정보를 얻을 곳이 없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것. 저는 운이 좋게도 그 세 가지를 다 충족하는 직업군을 찾은 거였어요.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미국에서도 수의사는 언더페이 되는 직업군 중 하나입니다. 갑수목장 영상에서 그럴 거면 치대나 의대 가지 라고 한 게 절대 치대나 의대가 쉬워서가 아니라 같은 노력과 시간, 학비면은 전체적으로 두 배, 세 배를 잘 버는 게 보장된 의대나 치대를 갖는 게 당연히 효율성 면에서 훨씬 좋기 때문이에요.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이상은 똑같은 투자로 인풋, 아웃풋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물에 대한 제 열정은 그거를 커버하고도 남았고 평생 한 과를, 그것도 더 심지어 더더욱 세분화돼서 한 질병만 보는 경우가 허다한 사람 의사보다 다양한 동물들과 질병을 볼 수 있는 수의사가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모든 동물들에게 흥미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동물들을 사랑한 저한테는 수의사만큼 최고의 직업이 없었죠. 하지만 전 현실적인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풋 대비 아웃풋 등 현실적인 요소도 생각을 하고 철저히 검색을 했습니다. 수의사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도, 미국은 수의대들 숫자도 적고 들어가기도 엄청 힘들고 똑같은 빚을 지더라도 의사나 치과 의사처럼 벌지 못한다는 것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알았어요. 내 평생 커리어를 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열정이 있는지가 당연히 가장 중요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 직업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또 돈은 얼마나 버는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대우와 생활, 그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지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저는 돈과 사회적 위치가 당연히 행복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는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했죠.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까지 생각하고 내 갈 길을 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은 아주 쉬울 줄 아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아무 정보가 없는 곳에서 혼자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경험을 몇천 시간 쌓아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했죠. 그래서 그냥 대학교 2학년 때 무작정 프리벳 어드바이저를 찾아가서 매달리고 울었습니다. 나 수의사가 꼭 되고 싶은데 아무런 경험이 없다.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알려달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그 다음부터 대학교 때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과목을 A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력서를 수십 장씩 뿌리고 다니면서 이제 동물병원에서 똥 치우는 거 알바부터 시작해서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학비 내느라 피자 배달도 하고 논문도 쓰고 대학원 시험 공부하고 제가 어떤 스펙으로 어떻게 졸업했는지 어떻게 수의대를 준비했는지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서 코넬을 어떻게 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 당시 몇십 년 동안 일을 놓친 적이 없었던 미국 최고 수의대인 코넬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저는 합격 전화를 받고 가족들이랑 부둥켜 안고 소리를 지르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수의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가끔씩 친구들이나 동기들이 넌 수의사가 아니었으면 뭐 했을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지금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뭐 마음을 정한 이유로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과정을 똑같이 겪고 공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같이 고생해온 사람들이랑만 공부를 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한눈을 팔거나 다른 직업에 부럽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직도 저는 제가 수의사라는 게 자랑스럽고 수의사로서 많은 동물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다시 태어나서 수의사를 하라고 해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공부는 다시 하고 싶진 않지만요. 여기까지 제가 미국에서 수의사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수의대를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준비했는지, 성적은 어땠는지, 봉사활동이나 이런 스펙들 등을 한번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미국 수의사였습니다.